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모든 영광과 존귀 찬송을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건만 우리는 연약하여 세상 유혹과 정욕에 넘어지고 불순종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기근, 각종 사건, 사고, 재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하나님 돌아보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을 속히 멈추어 주시고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바로하는 어둠의 영, 분열의 약한 영을 묶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체휼했던 총선이 끝난 지금 이제는 더 이상 정치적 극한 대립과 보복, 서로를 향한 분노와 갈등, 불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이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국민을 하나되게 하는 정치,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정치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심히 어렵고 국제정세와 안보는 불안합니다. 대통령이와 모든 위정자들에게 통찰과 지혜를 주시사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를 잘 꺼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을 일으켜주시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낮은 출산율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기술 만능의 시대, 사람들이 불신앙과 영적 빈곤으로 방황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이 참으로 크고 중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세상에서 썩지 않는 소금이 되게 하시고 소외된 자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젊어지게 하시되 특별히 교회에 허리된 청장년들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당회장 목사님께 엘리야에게 주신 권능을 부어주셔서 귀한 성사역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들과 교회 각권을 축복하시며 세각지에 파송된 선교사들, 일체 수고하시는 지역장들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하사 능력의 말씀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간과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병든 몸이 치료받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 올려드리는 나사렛 찬양들 축복하시고 예배를 돕는 남녀 성계와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화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이웃과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